안녕하세요. 저는 AFKLA 아레나를 시작한 지 얼마 안된 뉴비 유저입니다. 이번에 이 월드 탐험 모드가 새로 생겨가지고 저도 지금 처음 들어가 보는 건데, 이런 허접한 계정으로도 깰수 있는지 한번 테스트도 해볼 겸 도전을 해보게 됐습니다. 일단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 아까 본캐가 아니라 본캐라고 해도 별 차이가 없지만 그 비슷한 계정으로 클리어를 했기 때문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처음에는 뭐 비교적 쉬운 애들이 나오네요. 저는 이렇게 조합을 짰어요. 보면은 아직 그 승급도 안돼 있는 그냥 기본적인 덱 구성이에요. 한 3일 정도만 해도 나올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덱인데, 이 모험의 핵심은 세미라 같아요.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미라를 제가 하나는 먹여놓은 상태인데, 이게 초월이 안된 상태에서도 되는지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일단 요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뭐 게임 소리는 잘안 들어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게임 소리는 좀 배제해놨습니다. 들리나? 잘 모르겠네. 하여튼 저 녹화를 처음 해보는 거라 요즘에 게임이 좀 재밌더라고요. 그래서 좀틈 나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뭐다 쉽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클리어 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웬만하면 이것도 좀 운이 좀 좋아야 되는 것 같아요. 웬만하면은 공격적으로 구성을 하시는 게 클리어하는 데좀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만큼 오시면은 이제 뭐 이상한 뭐 돌기둥 같은 것들이 좀 보이죠? 그리고 이거를 보스를 클리어하지 않더라도 그 주는 그 성장하는 데 필요한 걸 주기 때문에, 그래서 보스 전까지만 깨도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일단 여기 첫 번째 불을 발사를 해서 중간에 맞춰가지고 중간에서 불을 먼저 켜주신 다음에,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을 쏘면은 일로 나갈 거 아니에요. 이게 일로 가게끔 돼 있어요. 요게 이제 일로 가야 되는 거죠. 아, 일로 가야죠. 이것도 불을 켜야 되니까. 자, 그럼 이제 맞춰졌고, 여기를 이제 켜주시면, 이렇게 켜지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시 돌려가지고, 요걸로 오게 되면 여기가 터지겠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이거 올려야 되고. 그리고 이것도 올라가야죠. 이게 되게 왔다 갔다 뺑뺑이를 좀 하게끔 만들어 놨더라고. 좀 불편하게.
아이고, 이거 실수했다. 이게 아니라, 아니, 됐어. 자, 이 상태에서, 여기다 불을 싸가지고, 제가 다소 좀 얽타면서 진행을 하더라도 이해해주세요. 저 초보니까. 됐죠? 이제 박스가 뿌개졌고요. 지금 이거 하는 중에 전화가 와가지고 진동이 좀 울리네요. 자, 됐어요. 그러면 이제 빨간 거 내려주시고 열렸으니까 이제 갈수 있는 길이 생긴 거죠. 자, 이제 가까운 걸 깨주시고 그냥 여기는 게이지를 굳이 아낄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빨리빨리 진행할 수 있게. 자, 진행을 해줍니다. 사실 이렇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쿨타임 방어력 감소. 일단은 왜 전화가 계속 오지? 기본적인 난이도는 보스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닌 것 같아요, 보면. 근데 이제 이 공략을 하는 이유가 이 퍼즐 같은 시스템을 좀 보다 편리하게 하실 수 있게 이게 누군가가 또 공략을 해서 올리겠지만 영상으로 보는 게 조금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올리게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거의 다 왔고. 참, 이 게임이 방치형 게임인데도 불구하고 은근히 할게 많은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진행하다 보면 좀 막히는 것도 좀 있지만 엄청나게 좀할게 많은 것 같은 느낌? 에너지 회복, 에너지 회복, 방어력 제가 하나, 둘, 세 개. 그러면 이거 가는 게 낫겠네요. 명중이지, 치명타. 일단은 치명타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오면 지금 이런 또 퍼즐이 또 있는데, 자, 여기 첫 번째에 있는 불을 켜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면 여기 기찻길에서 먼저 이걸 내려서 아래쪽에 세워주시고요. 여기 있는 이 돌기둥을 세워주셔야 돼요. 이게 아마 이걸 거예요. 자, 이걸 세우게 되면은, 자, 이제 여기서 일로 와가지고 여기를 켜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돌아가야겠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여기만 연결이 되면 되는 거예요. 자, 연결됐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쏘면 되는 거죠? 둘다 내려줘야 돼요. 자, 쏘면 들어가고 들어가서 이렇게 돼서 켜주고 잠깐만 이런 실수했네요. 저거 안 올리고 왔네. 자, 그럼 요거 왜 저거 아까 안 올리고 왔지? 이게 아니라 또 이거네. 아, 참 복잡하게 해놨어요, 이게. 저는 미리 말하지만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참고하실 수 있게 찍었다는 거. 자, 올라갔죠? 어차피 넘기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시면 되는 거라 뭐, 이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자, 됐고. 자, 켜졌습니다. 자, 이제 이게 여기를 켜주게 되고요. 이게 이 통을 깰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 일단 갑시다. 이게 다소 재밌는 시스템일 수도 있고 한데, 좀 번거롭게 해놓은 것 같아. 좀. 저는 머리 아프더라고요. 왜 이렇게 만들었나. 이번에 약간 방치형과는 좀 의도가 맞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거를 하게 되면 성장을 좀 빨리 할수 있으니까, 그나마. 자, 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걸 통을 깰 거예요. 그럼 올리려면은 여기를 먼저 위로 올라가야 돼. 올라가서 레버를 올려주시고, 아이고, 아이고. 자, 올라가기 전에, 올라가기 전에 저걸 올리고 와야 되는데, 이걸 먼저 올려주시고, 다시 한번. 켜주시고. 아, 복잡하다. 자, 여기서 불을 켭니다. 그럼 깨지고, 자, 이제 자, 여기서도 깨주시고 풀이 관련된 유물이 나와야 되는데, 사망시 이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마지막에 한명 죽여놓고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세미라의 흡수는 필요가 없어. 공을 써야 되는 거라. 공격력 및 치명타. 이런 걸로 가야지. 여기서 레버를 올려주면 이제 올라가고, 여기서 내려갈 수 있나? 들어가네. 자, 이제 여기에 불을 켜줘야 되는데, 켜기 전에 먼저 여기 다 깨고. 그리고 이게 상대적으로, 잠깐만요. 승리 심하다. 상대적으로 그 레벨을 어느 정도 좀 맞춰서 마지막 보스를 좀 나오게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아까 그 했던 계정은 145렙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미라엘인가? 하여튼 이걸로만은 절대 못 깨더라고, 해보니까. 이게 지능이고, 지능, 다 지능인가? 지능밖에 없네요. 이거는 다 쓸모가 없는 거네. 완전 패렸네. 명중의 치명타. 좀 제가 봤을 때는 치명타가 관건인 것 같아. 데미지 뻥튀기. 자, 이제 여기만 켜주면 돼요, 이제. 이거를 키려면은, 가운데는 튀어나오면 안 되고, 요거는 올라가 있어야겠죠. 그러면, 저게, 요건가? 아, 참, 왔다 갔다 하게 만들어 놨네. 자, 이제 여기서 불을 쏴가지고, 돌아가고, 맞나? 한번 해볼게요. 아, 이게 머리 쓰려니까 좀, 짜증나네. 켜졌죠? 자, 이제 다시 한번 열고 두번 가기 전에 두번 일할 수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이 불을 어디로 갈 건지 먼저 본 다음에 여기 막혀 있으면 안 되고 아, 이건 열려 있어야 되고 이거를 통해서 나와 가지고 여기를 이걸 깨는 거구나. 그러면은 요걸 올려줘야겠죠? 막혀 있으면 안 되니까 하나만 올려도 되겠다. 그리고 요 돌기둥을 내려주고 그럼 이제 다시 가서 저만 이제 불을 발사하기만 하면 일단 이 거의 다 깼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관건은 마지막 보스인데 자, 이제 다 깼죠? 내려갈 때는 여기로 내려가야 되니까. 자, 이제 맞고 앞에 처리합시다. 여기서부터는 이제 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돼요. 죽으면 안 돼, 절대. 이거 좀 위험한데? 잠깐만. 위험한데?
높은 데미지를 준대. 오, 좀 위험한데? 이거 얘 죽으면 안 되는데? 야야야야야. 아이고, 죽으면 안 돼. 다시. 아, 이거 망했다. 아, 이거 애매한데? 아, 이거 에너지를 조금만 채우면 좋은데, 그러면. 한 번만 더 해볼게요. 이쪽으로 가볼까? 잠깐만. 잠깐만. 오, 살았어, 일단. 자. 온천 없잖아, 씨. 어떻게 하라고, 이거. 완전 쓸모없는 거네. 잠깐만. 얘는 나가자마자 또 죽을라나? 일단은. 야, 그치. 됐어. 다쳤어. 이 상태에서 게이지를 채운 상태로 마무리. 일단은, 어떻게 왔어요? 뭐라. 상대 공격이 약과. 자, 이제 여기서 보스거든요, 이제. 138레벨. 높은 건 아닌 것 같아. 일단은 해보죠. 한 방에 깨야 되는데. 이게 뭐라고 긴장이 되네요. 자, 클리어했습니다.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봤을 때는, 얘 이름 뭐죠? 미라엘, 얘는 별로 의미 없었던 것 같아. 차라리 얘 말고, 뭐, 이런 귀네스 같은 거 써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야, 깼네요, 그래도. 결국에는 세미라가 핵심인데, 세미라랑 저는 이 낮은 등급이기 때문에 뭐 캐릭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있는 걸로 뭐 해보니까 세미라랑 얘가 포인트인 것 같아. 로제린. 만약에 로제린 없으시면 그냥 좀 세미라를 쓰는데, 세미라랑 뭐 미라엘 둘 중에 하나가 뭐 등급이 높으면은 더 좋을 수 있고. 거기다가 이제 유물 운이 좀 따라준다면 쉽게 깨실 수 있지 않을까? 네,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가 됐고요. 많이 주네요. 마지막에 그냥 뽑기까지 해서 제가 잘 모르는데 이게 소원 리스트를 이런 식으로 비워놓고 해도 괜찮을지 저는 좀 크게 궁금해요. 이게 맞는 건지. 일단 나는 필요한 것들만, 나름 필요하다 생각하는 것만 딱 표시해놨으니까. 자, 뽑기 합니다. 이제는 뭐 보라색이 솔직히 뭐 그렇게까지 막 기대되진 않아. 그것보다는 오히려 그냥 중복된 파랑색이 나오는 게 조금 더 기대가 된다고 해야 되나? 로제린 나왔어. 일단은 요렇게. 아이고. 자, 요렇게 마무리가 됐고요. 이렇게 깨고 나면은 요거를 굉장히 많이 줘요. 요거 이름이 뭐죠?
몰라요. 하여튼 경험치라고 하네요. 네, 경험치를 많이 주니까 요거를 받게 되면은 순식간에 레벨업을 많이 할수 있다는 거 참고하시고, 꼭 보스를 못 깨더라도 어차피 기간이 13일 정도 되니까 그 안에 일단 그 앞에까지만 깨신 다음에 뭐 차후에 좀 캐릭터를 조금 더 보강해가지고 클리어 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네, 즐거운 게임 되시고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